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벤틀리 모터스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총 13,560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 같은 기간 한국 시장에서는 총 810대를 판매,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시장 등극 및 3년 연속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달성했. 2023년 벤틀리의 전 세계 판매량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22년 대비 약 11%. 그러나 개인화된 비스포크 차량을 원하는 고객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도된 벤틀리 차량 중 약 4분의 3은 비스포크 전담 부서 뮬리너를 통한 주문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나만의 비스포크 럭셔리카를 원하는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나만의 비스포크 럭셔리카를 원하는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아주르, S, 뮬리너 등 다양한 감성과 색채를 강조하는 파생 라인업에 대한 관심도 높. 2023년 글로벌 판매량 중 이러한 파생 모델의 비중은 70%에 달해 30%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파생 라인업은 취향에 따라 세분화된 벤틀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럭셔리 SUV 시장의 개척자 벤테이가는 지난해에도 벤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지위를 이어갔다. 벤테이가는 작년 한 해 벤틀리 글로벌 판매량의 44%를 차지하며 가장 성공적인 럭셔리 SUV임을 증명. 특히 벤테이가 글로벌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플래그십 럭셔리 SUV 더 뉴 벤테이가 EWB는 작년 한국 시장에도 공식 출시되며 고객들이 큰 관심을. 지난해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그랜드 투어러 컨티넨탈 GT 라인업 역시 꾸준히 사랑받으며 글로벌 판매량의 31%를 담당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주요 권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2,121대 플라잉 스퍼 625대 벤테이가 848대 컨티넨탈 GT 648대. 2023년 아시아, 태평양 특히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총 810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시장이자 세계 5위 시장에 입지를 지켰다. 또한 2021년 506대, 2022년 775대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쇼룸 벤틀리 큐브를 오픈하고 한국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쇼룸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쇼룸 벤틀리 큐브를 오픈하고 한국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쇼룸 벤또 벤틀리 공식 오너들을 위한 벤틀리 서울 멤버십을 더욱 고도화해 풍성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한편 플래그십 럭셔리 SUV 더 뉴 벤테이가 EWB를 공식 출시. 또 벤틀리 공식 오너들을 위한 벤틀리 서울 멤버십을 더욱 고도화. 또한 특히 파생 라인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비스포크 주문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특히 파생 라인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비스포크 주문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시장 및 모델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벤틀리는 올해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고. 시장 및 모델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벤틀리는 올해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고. 니코 쿨만 벤틀리 모터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은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기 위한 여정 속에서 벤틀리 모터스는 서울 중심부에 벤틀리 큐브를 오픈하는 듯. 니코 쿨만 벤틀리 모터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은 컨템포러리 럭셔리